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국제학교 왜 사이언스 교육 중심으로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있는 4개 학교, 그리고 송도에 있는 2개 학교, 대구에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인 학교와 미인과 국제학교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 학교들이 현재 사이언스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왜 사이언스 교육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미국에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 또 이제 보낸 학생들이 교육하는 내용도 이제 제가 지난 18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요. 미국은 최근 들어서 데이스쿨들이 사이언스 교육 중심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인과 국제학교들이나 이제 국제학교들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사실 좀 오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의 학교들의 이제 사이언스 중심인 학교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학교들이 어떤 커리큘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의 진심인 고등학교 몇 학교들 보면 대도시에 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넓은 땅덩어리에서 대도시,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시애틀, 또 동부 쪽에는 이제 맨해튼이 있죠.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또는 이제 워싱턴 DC, 뭐 이런 대도시에 사이언스 중심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사이언스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교들 내용을 보면은 공대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보딩스쿨들을 보면은요, 진학하는 학교들이 뭐 시카고 대학이나 아니면 뭐 조지타운 이런 학교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이 학교들은 뭐 이공계 학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 보딩스쿨은 문과다 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어떤 한 학교를 안내를 해 드리면요, 이 학교는 이제 미국의 상위권에 속한 사이언스 중심의 이제 학교인데 졸업 기준을 보면은 4개 이상의 AP를 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6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주 7.5시간의 과학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주 7.5시간이면은 뭐 하루에 뭐 1시간 반, 그러니까 90분씩 수업 이상을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주 2시간 학생 서포트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6학년 시간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뭐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올로지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6학년, 7학년, 8학년 학생들이 3년 동안에 바이오캠 피지스를 다 끝내고 있다. 옛날 시간표는 어떤가요? 옛날 시간표는 뭐 라이프 사이언스, 또 피지컬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많죠. 지금은 좀 이렇게 바이오글러지, 케미스트리, 피지스 이런 식으로 각 개별 교과목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를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 시간이 뭐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점심 시간은 이제 빼고 스터디홀 시간 빼고 이제 사실 일렉티브 시간도 사이언스를 택할 수 있겠지만 근데 쭉 보면은 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사이언스 또는 수학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50%까지 채워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일렉티브를 이제 만약에 뭐 코딩이나 로보틱스나 뭐 이런 부분을 넣게 되게 되면은 한 50%는 사이언스나 수학 수업으로 채워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7학년 시간표 볼게요. 7학년 시간표는 수학이 알제브라 1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들이 수학을 막 난이도 높게 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는 이제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학교인데 이 학교도 뭐 7학년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중학교 1학년인데 알제브라만 1 배우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도형을 배우잖아요. 도형이 이제 지오메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이 좀 빠르기도 하죠. 하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과학을 우리나라는 공통과학으로 배우고 있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바이오 캠 피지스를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나눠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교과목 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 선택 과목, 일렉티브에서 만약에 로보틱이나 아니면 코딩 뭐 이런 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수업의 50%를 이제 과학하고 수학으로 다 채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드 8 시간표 보게 되면은 뭐 약간 조금 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간 거죠. 7학년보다. 피직스 그리고 이제 알제브라 2를 이제 공부하고 있죠. 바이오캠 피직스 마찬가지로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일렉티브 수업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이언스 쪽으로 좀 더 치고 달리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기도 뭐 오전에 뭐 코딩하고 오후에는 뭐 로보틱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수학하고 과학 시간이 거의 뭐 절반을 또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죠. 이렇게 이제 미국의 커리큘럼들이 좀 알찬 학교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런 커리큘럼은 이제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도 좀 벤치마킹하고 또 이제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그게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는 베이직 사이언스 쪽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학과 그리고 피직스 쪽을 좀 달려야 되는 학생이고요. 베이직 사이언스를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주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예, 바이오 캠 피직스 이렇게 이제 고루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전공을 공부하게 되는데 의대나 시대, 또는 뭐 약대 그리고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뭐 이런 쪽에 연구소로 갈 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보통 베이직 사이언스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약간 학생들 중에서 뭐 로보틱이라던가 또는 산업체 쪽으로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엔지니어링을 이제 택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가 사실 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학하기가 까다로운데 잘 알려져 있는 대학 외에도 컴퓨터 사이언스는 웬만한 대학은 다 괜찮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2022년도 졸업한 학생이 이제 171명이고요. 그리고 AP를 굉장히 많이 수강했네요. 13개 이상 수강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이제 13개 이상 봤다라는 겁니다. 13개 이상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평균이니까 그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뭐 15개 뭐 16개 이렇게 AP 시험 봤다라는 건데 완전 대단한 거죠. 이 와중에 또 패스율이 96%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패스율 96% 된다 그러면은 뭐 거의 이 학교는 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P 시험을 봐서 5개 이상 봐서 이제 3점 이상 그리고 이제 평균이 3.5 이상 되는 학생들을 이제 따로 이제 AP 스칼라를 줘요. 근데 그렇게 해당되는 학생들이 98% 놀랍죠. 그리고 4.25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4.25 평균이니까 뭐 5점 만점인데 4.25가 평균이 대단한 거죠. 이런 학교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이언스 중심의 학교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저희 학생도 이번에 이제 두 명의 학생이 갔고 지금 1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보딩 스쿨로 가는 학생들 중에서 약간 사이언스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보딩 스쿨 찾기가 매우 매우 힘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사이언스 중심의 데이 스쿨을 안내드리곤 합니다. 사실 이렇게 데이 스쿨로 안내드리면은 또 숙소가 또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학생들이 보딩스쿨로 가기에 선호하는데 이거는 학생마다 좀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보딩스쿨에 맞는 학생도 있고 홈스테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좀 맞는
경우들도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수학하고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하고 과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뭐 사실 영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어와 그리고 상위성을 위해서 뭐 아트 뭐 이런 걸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 뺏기지 마시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학, 특히 수학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6학년부터 8학년까지 바이오캠 피직스 학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루 공부의 50%를 매스 사이언스에 집중해라. 물론 이제 토플 100점 넘었을 경우에요. 근데 토플 100점이 안 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영어도 이제 포함시켜야겠죠. 그리고 경시나 서머 캠프 이런 다양한 과외 활동을 이제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스 4개가 있죠. AP 프리퀄까지 이제 포함해서 4개입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6개나 돼요. 특히 피직스가 이제 4개니까 이런 AP를 많이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12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준비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래도 12개 정도 내가 AP 시험을 패스해야겠다 이런 각오는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취업에 좀 용이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OPT라는 걸 받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원 졸업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받아요. 신청하면 STEM 쪽 전공의 학생들은 3년까지 늘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폰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스폰을 잡으려고 애쓰거나 뭐 그럴 필요도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냥 OPT로 일하면 돼요. 그리고 일을 잘한다 그러면 오너가 그 친구한테 뭐 제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폰을 막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STEM 전공을 해서 OPT로 일하다 보면 오너에게 눈 잘 보여서 그 오너가 영주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국제학교 사이언스 중심으로 이제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요. 혹여나 이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저희 회사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